다음은 본교 연극 동아리의 연습실 모습입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소품을 배치하기엔 턱없이 좁아 보입니다. 중앙연극동아리 영중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연극동아리 또아리는 본교의 무대 공간 부족을 지적한 합동 야외 참여극을 제작했습니다. 공연의 제목은 얼음땡이었고, 연극은 정문에서 시작해 청룡탕, 운동장, 노천극장 등 장소를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는 본교에서 사라지고 있는 무대 공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무대 첫 공인데 갑자기 위에서 무대 철거하라잖아. 내가 그거 막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니네 연극 시키려고? 아야, 그래 이게 어떻게 우리 잘못이냐? 우리 연습하고 연극한 것뿐인데 이거 우리 잘못 아니야. 조사 결과 본교 연극 동아리 수 대비 무대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은 205관 루이스홀, 310관 소극장 두 곳입니다. 하지만 루이스홀의 경우 205관이 철거됨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예정입니다. 루이스홀의 대체 공간으로 마련된 310관 소극장 또한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극장의 대여일수는 한 달에 15일에 불과했고 좌석은 100여석으로 2배 이상 줄었습니다. 극장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과연 혼자 우리 연극 동아리만의 문제인가? 극장이 없는 대학은 과연 대학인가? 연극 동아리는 최소한 3일을 빌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무대 만들고 무대 보시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연극 동아리는 고사하고 앞으로 수많은 공연 동아리들이 오히려 상황이 훨씬 악화됐어요. 전혀 대체할 수 없어요. 이렇듯 본교에서 연극 동아리들이 무대에 설 공간은 점점 사라진 겁니다. 이에 대해 학생 지원팀 관계자는 동아리 연합회가 소극장의 대여일수를 늘리고자 단위 요구안을 제출했고 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연극이었던 얼음땡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치 공간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학우들. 본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UBS 유지연입니다.